혹시 특정 맨홀의 문제는 아닐까 또 다른 곳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. 물 높이는 무릎 정도지만 이번엔 바닥에 뻘이 문제입니다. 아, 틀을 하고서 이걸 안 철거를 안 해야지 저번에 들어왔다 이거 떨어져가지고 맞아가지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. 이게 여기 끝에까지 와가지고 이 꺾이면은 그때는 여기 한 군데뿐이 아니라 이제 동시다발로 나와버리면 그때는 진짜 심각하다는 거죠. KT 같은 국민기업에서 국가기관산업인 통신망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이유는 무엇일까? 예전 같으면 그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그 다 그 점검하고 했습니다. 근데 그럴 인원조차 없어요. 비용도 없고. 사람이 없고 그런 걸 하려면 비용을 위해서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죠. 근데 이런 것이 거꾸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기초를 등한시하면서 당장 수익만 올리면 잘하는 것처럼 회사가 운영된 지 꽤 된 겁니다. 그렇다면 네. 땅 위의 상황은 어떨까? 지금 위에 보이는 가는 거 저게 강 케이블이거든요. 네. 그래 저거 하러 왔다가 이제 그때 사고가 난 거죠. 지난 2013년 통신주 위에서 작업 중 일어난 추락 사고. 통신주 밑둥이 부러지면서 기둥을 몸으로 하는 채 떨어진 겁니다. 통신주에 녹이 쓴 걸 모르고 올라간 겁니다. 아니 뭐 막 뛰어올라오시더니 막 아유 막 정영이가 죽었다고 하는 거야. 그래서 뒤를 딱 보니까 옆을 딱 보니까 벌써 전주로 이게 없어졌네. 전주가 있던 전주가 급하게 내려와갖고 내가 딱 보니까 이 밑에서 이제 벌써 부러진 전주에 깔려있네. 이게 전주로 이렇게 팍 깨지니까 이 턱이고 뭐고 다 그냥 이 입안에 피가 갈때기야. 그러니까 숨을 못 쉬더라고. 숨을 칵칵 하는데. 추락 사고가 일어난 지 5년. 환자의 상태는 어떨까? 당시 뇌 한가운데 있는 숨골을 다쳐 아직까지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. 왼쪽으로는 전혀 마비고요. 100% 마비고. 지금 뭐 말도 전혀 안 되고. 누구보다 건강하고 성실했다는 성용 씨. 녹슨 통신주가 그의 삶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. KT가 통신주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. KT 측에서는 누가 하나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그런 걸 눈에 봐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. 누가 올라가든 간에 그냥 그 사고를 피할 수가 없죠. 그렇다면 지금 KT 통신주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?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제 보시면 균열이 갔잖아요. 지금 보시면 손을 심하게 갔네요. 이거는 그 심하게 갔으니까 저희가 문제가 되니까 교체를 해달라고 했죠. 5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. 이것도 작업할 때 얼렁하시다 보면 이게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. 아, 그럼요. 그래서 마음은 항상 올라가면 올라가다 보면 결합의 생각이 다 들죠.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데 돌려야 되나. 전신주 곳곳에 금이 간 상황. KT에 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균열 이 정도 있으면 얘는 넘어가는 게 맞죠. 아, 이거를 안 고치죠. 예. 돈이 없으니까. 자, 보세요. 제 위쪽 보시겠어요? 오. 완전 비어 있네요. 비어 있죠. 예. 그러니까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KT에 2년 동안 세 번이나 수리를 요청했지만 역시 고쳐 주지 않았습니다. 여기가 주택가 지역이라서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. 왜 사람도 많이 들어와요.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죠. KT가 국민들한테 돈 받아갖고 만든 기업이잖아요. 국민들이 돈을 낸 돈으로. 그럼 이 정도 기본이 되는 시설은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? 이걸 못 지켜줘요. 예산이 없다고. 무조건 수익사업만 한다고 돈 되는 저기만 돈을 쓰지. 저희같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유지보수 자체가 지금 거의 전무합니다. 통신 부도의 날.
비용 절감이 부른 재앙입니다.